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삼성 얘기를 할게요. 지금 모든 언론이요. 모든 언론이, 지금 수사 중단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그쵸?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검찰이 여러분들 기소하는 조직 아니에요? 근데 이 외부 인사들이랑 내부 인사랑 합쳐서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 수사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재용에게만큼은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해. 근데 이유가 경제 위기 속에 이재용의 역할론. 그 누가 만들어 놓은 거야? 조중동이 만들어 놓은 거야. 그렇죠? 경제 위기 속에 재계 수장이 있어야 된다. 이게 과연 사실일까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오너리스크가 가장 큰 영향이에요. 근데 그러면 2017년 때 박근혜 국정농단 때 이재용이가 한 1년 갇혀 있었거든요. 이재용이가 한 1년 갇혀 있었을 때 삼성의 영업이익은 53조 6,459억 원으로 그 전해에 비해서 83%가 뛰어요. 오히려 이재용이 갇혀 있을 때 83%의 삼성전자의 어떤 그 실적이 증가돼요. 주식도 오르고. 그러니까 이거는 근거가 없는데 계속 언론은 이재용이 이거 누가 만들어낸 거야? 여론시장이 만들어낸 거죠. 왜? 이재용이가 위기에 처하면 처할수록 광고비 지출을 많이 하니까 무릎을 탁 치죠. 왜 언론은 이재용 삼성이 위기가 처할 때마다 왜 이런 기사를 쓸까? 삼성의 이재용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평소에 광고비에 배를 막 쓰니까. 얼마나 좋아? 평소에는 뭐 100억밖에 안 쓰다가 이재용이가 위기에 처하면 1000억을 써. 그러니까 계속 빨아내는 거야. 이재용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도 다가오는데 대한민국 제1위의 기업 이재용이 들어가면 결정권이 뭐 결정권이 그 막히기 때문에 투자도 위축되고 계속 이러는 거야. 광고비가 계속 올라가.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쓰는 거야. 그래서 진보와 보수할 것 없이 쓰는 거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된다. 언론이 만들어낸, 누구는 구속을 시키기 위해서 증인까지 조작해갖고 구속시키는 인간들이, 누구는 빼내려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쳐가면서 이재용 리스크를 얘기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인천공항 문제, 지금, 굉장히 이거 이슈가 될 것도 아니었어요. 이슈가 될 문제도 아닌데, 인천공항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다 그랬더니, 갑자기 취업생들이 난리를 쳤다. 이것도 언론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 사건의 진실은요, 1900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3년 이상 했던 분들, 비정규직 3년 이상 했던 분들을 정규직화 시켜갖고, 앞으로 새로 신입사원 공고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게 언론이 만들어낸 문재인 정부 까기 프레임이에요.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면 신입사원을 안 뽑겠지. 이지랄따는 팩트체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정규직 3년 하고 나머지 이 사람들을 다 잘라야 되나? 김두관 의원이 오늘 소신 발언을 했잖아. 비정규직 3년 한 사람들을 정규직화 시켜갖고 보다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문재인 정부의 목표 아닌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준다 그래갖고 정규직 채용을 안 하나?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건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집단 이기주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있냐? 취준생들을 빌어서라고 하면서 조중동이 뭐라 그러냐? 우리는 스펙을 쌓고 토익 점수를 따기 위해서 밤새도록 일하고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비정규직들이 정규직 자리를 꿰차면서 우리가 설 자리는 없다. 개소리죠. 노동하고 험한 일하는 사람들은 정규직할 자격이 없는 건가? 이게 말이에요?
이게 말입니까? 노동하고 위험한 일하고 험한 일하는 사람들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토익 점수 잘 받고 엘리트 코스 밟은 사람들만 정규직 돼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아니죠. 어? 비정규직 1900명이 정규직이 채용되면 비정규직 마저 들어오고 싶었던 1900명의 일자리 플러스 새로운 신입사원 공채가 늘어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는 바람에 앞으로 비정규직이 했던 일들의 비정규직 1900자리의 일자리와 정규직 채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오히려 비정규직이라도 하고 싶었던 청년들의 일자리 1900개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조중독이 정규직 없앤다는 이런 가짜뉴스예요 이거는. 어? 이게 왜 논란이 됩니까?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는 게 그렇게 배 아파요? 몇 년 동안 부모 잘 만나갖고 스펙 쌓고 토익 점수 올리고 유학 다니고 그랬던 사람들만 정규직 돼야 되는 법이 있습니까? 목숨 걸고 험한 일하고 위험한 일하는 사람들이 정규직 되는 게 배 아픈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로또 취업입니까?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3년 동안 비정규직을 하면서 목숨 걸고 낮밤 가리지 않고 3교대로 일하면서 그랬던 사람들이 로또예요? 아니죠. 불공정을 공정하게 만드는 과정이죠. 오히려 1900명의 불공정한 여태까지 같은 일을 하면서 임금이 차별되면서 억울했던 불공정함을 당했던 사람들이 정상 궤도로 올라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정규직 자리를 빼앗는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팩트체크를 하고라도 비판을 해야죠. 인천공항공사가 정규직을 뽑지 않는데요? 아니잖아요. 3년 동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지 않으면 그럼 이 사람들 다 자르라는 거예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하여튼 팩트체크를 제대로 하고 까라. 그 다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오늘 뭐 조기숙 교수가 뭐라고 했다가 욕 뒤지게 먹었죠. 근데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 관료주의자들과 국회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야. 지금이라도 전환은 필요해. 왜 그러냐? 여기저기 규제한다고 잡힐 부동산이 아니에요. 부동산 값 잡는 거 간단해요. 보유세 늘리면 돼요. 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국회에서 보유세 강화한 법안 올라가 있는데 이 보유세 강화 법안 올라가면 선거가 끝난 다음에 보유세 법안을 올려갖고 통과시켜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집 네 채, 다섯 채, 여섯 채 갖고 있는 인간들 보유세 강화 빵 때려갖고 집 팔게끔 만들면요 집값 자동적으로 떨어져요. 보유세 강화를 하지 않으면서 무슨 집값을 잡습니까? 어? 여기 집값 오르면 여기 핀셋 규제, 여기 집값 오르면 여기 핀셋 규제.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집값 풍선 효과로 집값만 여기저기 뛰는 거예요. 이 부동산 투기꾼들이 얼마나 약삭받는데요. 여기 핀셋 규제한다면 벌써 여기 치고 빠지는 거예요. 예? 저는요, 이 현재의 무슨 핀셋 규제, 대출 제한 뒷북치는 거예요. 뒷북치고요. 결국은 진짜 서민들 대출 제한을 해갖고 집 없는 서민들 집구 생애 최초 집 장만하는데 걸림돌이 돼요. 저는 물론 잘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있어요. 물론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는 어떤 세제 혜택을 주면 되겠죠. 보유세 강화하면 말 안 해도 집 내다 팔아요. 시장에 막 나와요. 물량이 많으면 집값은 떨어지는 거예요. 보유세가 만만하니까 집을 안 파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보유세? 0.1%? 야 웃으면서 내.
강남에 수십억짜리 집 갖고 있는 사람이 보유세 1,000만 원 올라간다 그래갖고 그 집을 팔겠어요? 네 채, 다섯 채, 세 채 보유세 상상 이상에 때려버리면요. 으악 하면서 집 막 내다 파는 거예요. 그럼 시장에 물량이 넘쳐나면요. 어차피 걔네들 민주당 안 찍어요. 걔네들은 민주당과 전혀 상관없는 애들이에요. 집 네 채, 다섯 채, 여섯 채, 일곱 채, 열 채 이런 애들요. 보유세 폭탄을 안겨주면요. 물량 막 쏟아지면요. 그러면 핀셋 규제, 대출 제한 이런 거 안 해도요. 알아서 집값 떨어져요. 이거를 국회에서 안 하는 거예요. 관료 조직들이 눈치 보면서 안 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돼요. 이걸 과감하게 신진행을 해야 되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기 오르면 여기 핀셋 규제, 여기 오르면 여기 핀셋 규제. 이미 부동산 투기꾼들은 거기서 먹고 다 빠져나가고 뒷북 규제예요. 뒷북 규제다 그럼 뭐예요? 거기서 진짜 집 살라 그랬더니 원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1대 국회에서 선거도 끝났으니까 지금 보유세 폭탄 안겨줘야 돼요. 강남의 태영호가 되는 지역이에요. 강남 부자들 부동산 보유세 폭탄 한번 맞아봐야 돼요. 그래서 집값 안정화되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왜 많은 국민들이 집값이 안정화되고 우리나라 국민 중에 45%가 집이 없어요. 그렇죠? 45%의 국민들이 집이 없습니다. 진짜 보유세 폭탄을 날려버려야지. 어? 아니 20억짜리 집 세 채 있어. 그럼 60억이야. 근데 1년에 세금이 1,000만 원밖에 안 돼. 이 사람들 웃으면서 내요. 집 안 팔아요. 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변두리에 시가, 집 공시지가 집 두 채 합쳐봐야 6억인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요. 아파트 해봐야 2억도 안 해요. 그런 아파트 두 채 있는 사람들은 예외가 되는 거죠. 그쵸? 집 두 채 이상, 집 두 채 이상, 20억 이상 이런 사람들은 두 채도 버거운 거야. 두 채 이상, 30억 이상 기준을 정해서 보유세를 늘리면 당연히 악 하면서 진짜 보유세 폭탄이 날아가야지 정신 차리고, 그냥 지금 매물로 시장에 매물이 나오면요, 이거는 핀셋 규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지방은 진짜 아파트 헐값이에요. 수도권에서 이 투기꾼들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통틀어서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는 얘기가 들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제대로 잡으려고 하면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보유세 강화해갖고 국회에서 통과시켜갖고 일부의 반발이 있더라도 결국은 많은 국민들이 야 집값 떨어진다 그러면 새로운 젊은 층들, 이게 바로 청년층들의 집을 장만할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청년들의 마음을 잡는 거는요, 우리도 10년만 일하면 집을 살 수 있다는 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집을 살 수 있는 건 젊은 청년들, 부모한테 재산 물려받지 않는 이상 평생 집 못 삽니다. 안 그래요? 연봉 3천만 원 받아갖고 언제 30억, 10억, 20억 안에 집을 삽니까?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일부의 반발이 있더라 그래도 전체적인 파일을 봤을 때 보유세 폭탄을 매겨서라도 집이 매물로 나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원초적인 부동산 잡는 해결 방법이에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참모들, 그리고 관료 조직들 부동산 정책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간단합니다. 보유세를 올려라. 강화해라. 보유세를 강화해서 반발이 있더라도 이겨내라. 국회에서 지금 이거 해야 된다. 정말 이 얘기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그리고 우리 또 한 명 여러분들, 박수 쳐줄 사람 있죠? 추미애 장관. 정말 박수 쳐줘야 됩니다. 웬만한 장관 같았으면 검찰과 언론이 저렇게 여러분들 때리면 고개 숙이고 그 다음날 사과 성명을 발표하죠. 우리가 추미애 장관을 언론과 어떤 검찰이 만만하게 봤죠. 5선의 국회 관록이 있고 당대표를 역임하고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전국을 잘 운영하면서 정말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게끔 했죠. 지금 추미애 장관님 오늘 국회 법사위원회에 출석한 거 아시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갖고 오늘 추미애 장관 또 이렇게 소신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검찰이 신천지 압수수색에 골든타임을 놓쳐서 윤석열이가 결국 검찰 때문에 조기에 신천지를 막지 못했다 라고 얘기하고,
그 질문은 김남국 의원이 했고요. 그 다음에 조국 장관의 수사 평가를 어떻게 하냐. 민주당의 신동근 의원이 했더니 과잉 수사 무리가 있었다라고 부인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저는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왜 이러냐. 여러분들, 검찰이라는 존재는요, 우리가 지금 무소불위의 권력, 무소불위의 권력하죠. 사실 검찰은 되게 야비한 집단이죠. 우리가 솔직히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박정희, 전두환 같은 독재정부에서 검찰이 제대로 여러분들 숨이나 쉴 수 있었습니까? 검찰 국정원한테 두드려 맞고, 그쵸? 야 이 새끼야 깔아먹고 와 하면 검찰은 아무 볼짝 없는 놈들이었어요. 그냥 힘의 균형에 따라서 편향되게 수사하는 게 검찰들이었어요. 언제 검찰은 사실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에요. 굉장히 요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간에 붙었다 쓰레기 붙었다 하는 기회주의자들이 사실 검찰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독재 시절에 검찰이 검찰이었습니까? 응? 당연히 독재 시절에 법무부 장관이 한마디 하면 검찰 쪼르르 달려가갖고 지휘받고 그때 어땠어요?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당연시하던 시절이니까 저렇게 법무부의 추미애 장관을 언론과 검찰이 비판하고 까는 건 이유가 뭐예요? 비검찰 출신 문민화된 법무부의 수장이 들어오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저는요, 대한민국에 진짜 제대로 된 언론이 있다 그러면 지금 이 현상은 추미애 장관을 욕할 것이 아니라 검찰의 지휘권을 갖고 있는 추미애 장관의 말을 어긴 검찰을 비판해야죠. 안 그랬습니까? 어떻게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총장이 지시를 어기면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게 정확한 언론이죠. 어떻게 그 명령권자인 지휘권자인 추미애 장관을 비판합니까? 언제부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과 맞먹었어요? 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어? 결국 뭐예요? 검찰 개혁 못하게 하는 거죠. 법무부 장관을 두드려라서도 추미애 장관 뭐라 그랬어요? 내 한몸 바쳐서 검찰 개혁할 수 있다 그러면 해내겠다. 윤석열은 지금 사실상 끝났습니다. 오늘 모든 국회 상임위가 통과되면서 가장 좋은 사람들은 누굴 것 같아요? 오늘 상임위 18개를 민주당이 갖고 오면서 두 발 뻗고 자는 사람들, 이제는 잠자리도 불편한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두 발 뻗고 자는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이에요. 11대 7로 나눠서 상임위를 분배하자라고 할 때 가장 불만이 있던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토위원장이었던 김현미 장관, 국토위를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에게 내주려고 할 때 김현미 장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얼마나 부글부글 끓었겠어요. 아니 왜 하필 국토위원회를 미래통합당한테 내줘? 아, 딴 걸 내주려면 내주지. 근데 어때요?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 앞으로 전부 상임위원장이 민주당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이제는 장관 역할하기도 쉬워요. 그렇죠? 그럼 두 발 뻗고 못 자는 사람 누구예요? 윤석열이에요. 법사위원장 이미 확정됐고요. 18개 상임위 구성 끝났고요. 이제 국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면 법사위가 이제 제대로 가동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제일 처음 청문회가 바로 윤석열이에요. 안 봐도 뻔해요. 법사위 제일 먼저 불려갈 사람은 윤석열이에요. 어? 안 나가면 욕 뒤지게 먹고, 어? 김남국 의원한테 당하고, 김용민 의원에게, 어? 제대로 된 질문 받고, 응? 지금 윤석열은 잠이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어? 끝까지 자기 측근 비호. 응? 진짜 살아있는 권력은 윤석열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저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 측근을 보호하려는 게 살아있는 권력이죠. 청와대가 힘이 없어서 윤 총장에게 조국 장관이 힘이 없어서 법무부 장관이 당했겠어요? 그 권력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은 거죠. 권력자라는 거는요, 국민을 위해서 권력을 쓸 때는요, 정말 아름다운 권력인 거예요. 선한 권력인 거예요.
자기 측근과 자기들의 부정부패를 위해서 쓰는 권력이 가장 나쁜 권력이에요. 그 나쁜 권력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이 어때요? 지금 얼마나 개판이냐면요. 지금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항명을 했어요. 즉 윤석열이가 수사자문단 구성하자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겠어요? 다음 달이면 중간 간부 인사 있고 사실상 이제 윤석열이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됐고 앞으로 법사위 끌려가고 윤석열이는 엄청난 청문회 버금가는 조사를 받아야 되고 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아니 부장검사 회의에서 어? 대검 부장회의에서 지위를 맡겨놓고 갑자기 수사자문단을 꾸려갖고 아니 맡길 때는 언제고 지가 마음대로 수사자문단을 꾸려갖고 지가 실질적으로 지휘를 하니까 뭐지? 어 윤석열 왜 저러지? 갸우뚱?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지금 검찰 안에서도 한동훈 사건 때문에 갈라졌어요. 검찰 안에서도 한동훈 검사장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이가 갈라졌는데 지금 앞으로 윤석열은 가시밭길만 남았어요. 윤석열을 조국 장관 그렇게 몰아치던 기세같이 조국은 국민이 지켰고요. 윤석열은 그 누구도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어? 윤석열 생각해보세요. 법사위 끌려나가면 검찰총장 왜 한동훈 사건을 저렇게 감찰 지시를 피했죠? 아, 내가 굳이 내가 무슨 감찰을 뭐 재측근이라서 뭐 피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저는 뭐 정당한 수사를 받게끔 하려고, 검사도 뭐 자기의 공정한 수사를 받은 게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바쁜 시간에 자꾸 저를 법사위에 오라가라 하면, 검찰총장 이거 하지 말라는 소리고, 저는 뭐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리에 연연하잖아! 응? 자리에 연연하지 않으면, 이런 사태를, 응?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스스로 옷을 벗어야지. 어? 안 그래요? 저는 뭐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맨날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데, 어? 자리에 연연하지 않으면, 이런 측근 비리나, 장모 비리나, 이런 것들에 책임을 지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물러나야지. 어? 윤석열이 가장 떠는 게 뭐야? 공수처야. 윤석열이가 왜 끝났다고 얘기하냐면 공수처 생기는 순간 윤석열이는 1호야, 1호! 생각해보세요. 이런 검찰총장 조사하라고 공수처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공수처 왜 만들어요? 검찰총장을 누가 조사합니까? 이런 공수처 만들어서 검찰총장 이런 측근비리나 이런 거 만들라고 공수처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떨 거야, 안 떨 거야? 대통령은 끝까지 7월 15일까지 공수처장 임명 올려달라고 하고. 아니 뭐 문재인 대통령도 이 정도 하면 뭐 검찰개혁 포기할 줄 알았는데 뭐 제가 이거 결국은 윤석열은 겉만 화려했고 자기 측근들 지키고 검찰 조직 보호한답시고 결국은 윤석열이 다 해낸 거야. 윤석열이 아니었으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검찰개혁하라. 검찰이 이렇게 나쁜 조직인지 생각도 못했어. 윤석열 측근 보호했어? 못했어. 공수처 막았어? 못 막았어. 아무것도 해놓은 거 없어. 잘 생각해봐요. 그쵸?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돼갖고 조직 보호했어요? 못했어요. 검경수사권 조정? 이제는 수사도 못해요. 공수처 막았어요? 못 막았어요. 윤석열 해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검찰 대한민국에서 제일 나쁜 놈이구나 라는 인식만 만들어놨어요. 응? 진짜 생각해보면 윤석열은 아무것도 검찰을 위해서 한 게 없어요. 윤석열은 검찰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거 없고 오히려 검찰에 해를 끼켰어요. 이러면 어때요? 윤석열 측근 이외에 나머지 일선 검사들은 결국은 나중에 윤석열에 대한 비토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검찰총장이 무슨 부장검사도 아니고 사사건건 사건에 개입해갖고 저렇게 직접 지휘하려고 그러니까 어? 저건 검찰의 모습이 아니다. 안에서 지금 윤석열의 비판에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열심히 일하는 일선 검사들은 어? 윤석열 때문에 결국은 검찰이 여태까지 누렸던 특권과 전관예우 이제는 그 무엇도 누릴 수 없는 시대가 왔다.
이제는 검찰도 잘못하면 수갑 차고 감옥 가는 시대가 됐다. 다 누구 때문이다? 윤석열 때문이에요. 윤석열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본인의 월권으로 인해서 검찰이 잔인하다는 걸 국민들은 다 알았고, 검찰을 왜 개혁해야 되는지 모든 국민들이 마음속에 정말 다짐을 했고, 조국 가족과 그의 어떤 그 희생에 정말 우리는 내 아픔만큼 같이 아파했고, 그런 인정사정도 없는 표창장 하나로 온 집안을 풍지박산 만들면서, 도대체 윤석열 너는 어떤 사람인데, 어? 대한민국 특수부로 하는 사람들 2,200명이 붙어갖고 표창장 뒤지고 있는 전무후무한 일을 하고, 그런 윤석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야, 검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렇죠? 윤석열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정말 윤석열은 많은 일을 했습니다. 진짜 검찰을 왜 개혁해야 되는지 많은 국민들을 일깨워줬고, 정말 검찰이 얼마나 마음만 먹으면 없는 죄도 만드는 자당깨나 검찰 조심. 진짜 이 검찰이 왜 개혁의 대상 1순위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면 정리된 오늘 심층분석은 아마 요까지 하면 요즘 돌아가는 뭐 이재용, 그 다음에 부동산, 인천공항, 추미애 장관님 뭐 이런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하루하루가 기대되는 국회가 이제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힘없는 국회가 아니라 이제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국민들이 원하는 법들이 통과해야 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국회가 잘하는 걸 바라보는 국민이 되지 말고, 국회가 잘할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주는 국민이 되고, 문재인 대통령 잘하겠지 무사하겠지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가올 위험성을 국민들이 몸으로 막아줄 수 있는 진정한 지지자가 됩시다. 그렇죠? 저부터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가올 여러 가지 징조, 우리 국민들이 앞서서 국회를 압박하고 정치권을 압박해서 우리가 문재인이다, 우리가 조국이다, 우리가 민주당이다 잊지 맙시다. 알겠죠? 고맙습니다.